조선의 궁궐. 고개를 들거라. 똑같이 생긴 두 남자, 광해와 하선이 있습니다. 왕이 된 남자, 광해입니다. 마시거라. 마시라 했다. 뭐 하느냐, 마시지 않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은수저의 색이 변했습니다. 궁의 신하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생각에 허균을 시켜 자신의 대역을 찾으려는 광해. 아무도 문을 열고 홍진이를 찾으시는데 깊은 공... 그런 임금을 조롱하는 남자, 광대 하선입니다. 벗겨보게. 나리, 그 임금께서 네 명부의 여인을 앙돌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잡혀온 하선을 살펴보던 허균.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주성 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 그렇게 둘은 만나게 됐습니다.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따라하지 않았느냐? 예, 전하.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따라해보거라. 광해의 명대로 하선은 임금의 흉내를 내는데요.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용포. 광대지수로 기생밥 먹던 자이옵니다. 아주 천치룬 아닌 듯 하옵니다. 이리 자주 찾으시면 중전께서 노하실 것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쩌겠냐. 날 편하게 잠들게 하는 이가 너뿐인 것을. 대역까지 구해서 여자를 보러 간 거였네요. 궁에 남겨진 하선. 편히 자다 보니 임무가 끝난 하선은 일어나거라. 이제 그만 가보거라. 사흘에 한번 인경이 울리면 서쪽 골문에 있거라. 앞으로도 대역 임무를 수행하며 돈을 받기로 약조합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대감, 어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쓰러진 광해군. 국난에 대비할 듯하옵니다. 그 상태는 심히 위중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오. 대감,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 이윽고 뭔가를 결심하는 허균. 전하께서는 곧불로 인해 몸져놓은 것이오. 상선은 도부장을 깨워 서둘러 하선을 데려오라 해주시오. 그건 바로 하선을 완전히 광해군의 대역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부장께서는 물러가 쉬시지요. 저자는 제가 골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전하께서 안 보이십니다. 편찮으시다. 아이고, 아니를 많이 편찮으십니까?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아, 싫습니다요. 충격적인 말에 겁을 집어먹는 하선. 아이고, 못합니다. 해줘. 은수문양이다. 끝나면 곱줄을 얹어주마. 허균은 은수문양을 제안하고 미쳤습니까 제가? 3, 2, 1. 혹시 나란 일이라 하셨습니까? 나라가 흥해야 백성도 흥하고 약조하신 곱절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선의 왕노릇이 시작됩니다. 당분간은 하나하나 왕에 대해 배우는 하선.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선을 불러 조용히 물어보거라. 나 좀 잠깐 보시오. 사실 내가 지금... 다음부터 매화트를 드리라 하십시오. 안 나가고 뭐 하느냐? 나가라니까. 나 똥살라니까 나가라고 빨리. 경하드리옵니다. 변을 보려다 변을 당하고 맙니다. 어디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오지 말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이긴 내가 널 왜 죽여. 오지마! 아침에 잠을 깨면 기침을 내라. 나인들이 세수물을 대령할 것이다. 세수물로 가져온 물을 마시는 임금. 꺾어 마시면 안 된다고 알아듣고 마저 마시네요. 술하는 하루 두 번. 진시와 유시. 수준 높은 먹방을 선보이는 하선. 네, 와봐라.
전하께서 먹성이 엄청나셨나보. 전하께서 남기신 어식으로 수락간 궁녀들이 요기를 하옵니다. 알고 보니 하선 때문에 궁녀들이 다 굶었다네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쩐지 이것들이 날 귀신 보듯이 보나 했더니. 연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상처입니다. 삼품 이상들의 대신들이 모여 전하의 하명을 듣는 자리이니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우충렬, 맨앞준, 이조판서 박춘서, 이자를 잘 기억해야 한다. 가장 큰 적, 박춘서에 대해 듣게 되는 하선. 상서는 물론이고 나에게도 하대를 해라. 앞에 놓인 것은 근소리로 읽어보십시오.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호파는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오라. 그만, 그만! 전하는 임금이십니다. 낮고 위험있게 임금처럼. 바라는 게 맞네요.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오라. 형파든 들으라. 진주부사 유종호의 죄를 묻지 않겠다. 경들에게 명하노라. 궁을 어지럽히는 자, 내 역도에 준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이것으로 상참을 마치겠소. 허나 하선의 모습에서 허균과 존외가는 어떤 울림을 느낍니다. 다시 돌아온 수라 시간, 궁녀들의 눈치가 보이나 보네요. 이 팥죽 누가 만들었느냐? 저기 있는 김이나인이. 임금을 위해 팥죽을 준비한 김이나인 사월이. 맞나구나. 그래, 이름이 무엇이냐? 사월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15이옵니다. 15이라. 오늘은 이걸로 됐다. 수라를 내가 가라. 궁녀들은 식사를 위해 수라를 들지 않는 하선. 뭘 하느냐? 얼른 내가지 않고. 예. 존외관도 그의 따뜻한 마음에 흐뭇해합니다. 전하께서 좀 달라지신 거지 않습니까요? 자꾸 아무데서나 웃으시는 것도 변하셨습니다. 똥 누는 소리도 다르시다던데. 광해군의 상태를 보러 간 허균. 독이 아니라 약에 취하신 듯합니다. 그가 약에 취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합궁을 피하신다니 무슨 곡절이신지. 그 좋아하시던 여인의 분냄새를. 허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허균의 추적이 계속됨을 알고 박충서는 자신의 꼬리를 잘라냅니다. 허균이 도착했을 때 양귀비 밭은 모두 불타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동법 장정을 폐기하라 하셨습니까? 유종호의 공문도 허하신 겁니까? 허탕친대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허균. 경의 뜻대로 하시오. 아, 하랬다가 말했다가 근데 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는 건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아, 상서는 아주 호패법이니 대동법이니 대체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모르옵니다. 그와 관련된 서책을 찾을 수는 있사옵니다. 하선은 점점 왕으로서의 통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하! 도성지! 다음날 하선은 허균을 찾아가는데요. 왕이 신하를 찾아오는 법도는 없습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말이요. 대동법이라는 게 참으로 좋은 법 같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일 뿐. 그 모습을 본 박충서가 허균에게 수상함을 느낍니다. 왜 대동법 얘기만 나오면 다들 거품부터 무는 게요. 땅만큼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게 뭔 문제요? 가진 이가 더 내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요?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그렇소?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올라왔노?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대답해보거라. 농사꾼인 사월의 아버지가 관아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빚으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는 형을 당하며 죽게 되며 사월은 궁으로 팔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월의 모습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는 하선. 오메가 안 보고 싶으냐? 풍사만 알아도 원이 없겠사옵니다. 네, 왕노를 끝나기 전에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저. 그래, 그 백성들의 고묻은 돈을 짜내는 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저 허면... 다음 날의 상참. 저기 허판,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땅 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열 섬을 받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을 받겠다는 게 그 차별이요. 하선은 박충서를 쏘아붙인 후 각 관하는 곡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하도록 하시오. 모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 것을 신하들에게 강하게 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허균에게 혼이 나는 하선. 우리야 대동법을 얻었지 않소? 유종호가 누군지는 알고 국문을 명하신 겁니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법.
정치란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 유정호는 중정마마의 오랍입니다. 유정호를 역모로 엮고 장차 중정까지 패할 뜻입니다. 알고 보니 하선은 이 과정에서 유정호를 등한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우선 유정호를 방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중전을 몰아내려는 세력 다툼으로 인해 누명을 쓴 유정호. 중전마마 듭시옵니다. 벌써 잠들었다 전하. 자신의 오빠를 저버린 임금을 찾아온 중전. 제가 눈엣 가시이거든. 하선은 눈앞에서 자해를 하려는 중전을 덮쳐 그녀를 제지합니다. 믿어도 되는 것이옵니까? 믿으시오. 하면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와중에 훔쳐볼 건 다 훔쳐보는 상남자 하선. 저는 그날로 죽은 거라 생각하십시오. 하선은 다음날 곧장 유정호를 찾아갑니다. 그대 내 처남인데 어찌 역모를 꾸민게요? 왜 그랬어? 신을 어지신 대군을 기억하고 있나이다. 지금의 전화는 그때의 전화가 아니옵니다. 어? 어떻게 알았지? 폭군일 뿐이옵니다. 그래서 어찌했소? 반역을 꾀하였소? 절대 아니옵니다. 어찌 감히 제가 귀를 열고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란 말이오. 풀어줘라. 저는 역모를 꾸민 자이옵니다. 그리 당당하시오. 그대 머릿속이 진정 이자보다 깨끗하다 자신하는 게요. 그리 말할 수 있는 자 어디 한번 나와보시오. 풀어줘라. 이자는 죄가 없다. 하선은 그를 풀어주라 합니다. 그 후 하선은 기분 좋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하오나. 잠깐이면 되니 그리해 주시오. 도부장은 안 가고 뭐하는 겐가? 눈치 없는 도부장, 그에게 절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명보다 위라 이거냐? 결국 냅다 신발을 날려버리는 하선. 유부사님께서 풀려나신 게 맞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변하셨다 하더니 웃음도 많아지시고 정무에만 힘쓰신다 하더이다. 이후 그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중전. 아, 이 분위기. 내 약조대로 유정호는 방면하였어. 내 청도 들어주시오. 말씀하시옵소서. 한번 웃어보시오. 날 보고 한번 웃어달란 말이오. 약조도 지켰지 않소? 자기가 못 웃기니까 이번엔 억지로 웃으라는 하선. 꼭 좋을 때 산통을 깨는 놈이 있어요. 그럼 전 이만. 중정마마와 같이 계셨습니까? 신발을 신겨주던 도부장은 하선의 손을 보며 위협감을 느낍니다. 전하께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촉이 날카로운 남자 도부장. 도부장께서 생각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그럼 이만. 전하께서 이리 전하라 하셨습니다. 중전의 얼굴이 창백하오. 팥죽을 먹고 어서 힘을 내시오. 알았다. 나가보거라. 이젠 어린애까지 시켜 연애질을 하려는 하선. 그릇을 꼭 가져오라 분부하셨사옵니다. 그래, 팥죽은 좀 드시더냐. 인경이 울리면 부원으로 납시어라 전하여라. 중전 마마께서 이리 전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데이트 약속이 잡혔네요. 예서 기다리거라. 역시 예리한 남자 도부장. 제가 세자빈으로 간택되던 날 저의 손을 잡으시고는 평생 곁을 지켜주겠노라. 참으로 생생하옵니다. 갑작스레 하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도부장. 이자가 진짜라면 신이 이 자리에서 칼을 물 것이옵니다. 서첩의 몸에 손톱만한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왼쪽 적가슴이. 결국 눈썰미 덕에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적가슴이라도 내 보여야 믿겠느냐. 네 역지 소신의 목숨으로 갚겠나이다. 자결하려던 도부장 하선에게 뺨을 얻어맞고. 팥죽을 다 먹은 후에 니놈 검을 찾으러 오거라. 전하께서 그리 전하라. 정신을 차린 그의 앞엔 팥죽이 놓여 있습니다. 너의 불충이 무엇인가 말해 보거라. 이후 하선은 도부장을 불러 그를 훈계하는데요. 틀렸다. 감히 전하를 의심하여. 틀렸다.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켜야 할 호의가니 지 마음대로 죽겠다고 칼을 물다니.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 팥죽 맛이 어떻더냐? 팥죽 전도사 하선. 살아 있어야 팥죽도 맛난 것.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전하! 여긴 볼 때마다 웃기네요. 네, 여기 얼마나 있었어? 보름이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린 광해군. 전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독의 정체가 양귀비옵니다. 도대체 누가? 상궁 안개시옵니다. 배후에 입한 박중서가 있었단 말이오. 당장 환궁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자들의 폐악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궁이야 지금. 권력 앞에 무력한 광해의 모습에 허균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역부터 처리도록 합시다. 용상에 앉았던 전한 것을 살려둘 순 없지 않소. 이 자식이 불러다 시킬 땐 언제고? 임금이 둘이라니. 그렇다면 대감. 한편 차차 가짜 왕에 대한 사실을 알아가는 박충서. 전하께서 암행을 나가신 날에도 편전에 야식을 드렸사옵니다. 수고하셨네. 마마, 사이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전하가 아니라 하옵니다. 중전 역시도 소식을 들으며 의혹을 느낍니다. 자, 그럼 이만 바빠서 앉으시지요. 적스러운 일이 생겼. 주상께선 임금이시기 전에 저의 지아비시입니다. 용포를 벗으시지요. 결국 확인에 나서는 중전. 제발. 중전. 당연히 광해군의 상은 없었습니다. 누구냐 넌? 아니, 난 조선의 15대 임금이. 니놈이 죽고 싶은 것이냐? 결국 정체가 들통난 하선. 당장 떠나거라. 전하께서 돌아오시면. 중전은 하선에게 떠날 것을 권하고, 그리고 용상에 앉았던 천한 너의 몽둥이는 처참히 버려질 것이다. 거처를 비밀에 붙인 것도 가짜를 바람막이로 세운 것도 모두 전하의 뜻이옵니다. 이후 그녀는 허균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용은을 꼭 매달면 그저 말입니다. 점점 꼬여가는 상황 속에 혼란스러운 하선.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약조한 것이 생각났어. 니놈과 약조한 은수문양이다. 내일 밤 야음을 틈타 궁을 나가거라. 이윽고 왕연기를 끝낼 준비를 하려는 두 사람. 경의 뜻대로 하라 하고 마치면 된다. 여기까지가 니놈의 마지막 왕노릇이다. 사월이 대령했나이다. 도순씨께 부탁이 있어. 내 저아애에게 지어미를 찾아주마 약조를 하였소. 헌데 하선이 기억했던 약조는 바로 사월이와의 약조였습니다. 이제 나한텐 필요 없는 것이니 넣어두거라. 저 아이의 어미를 찾아 그의 품으로 돌려주시오. 허균에게 사월의 일을 부탁하는 임금 하선. 사월아, 계피 사탕이다. 입에 물고 있다가 팥죽에 넣거라. 사탕 안에 든 것이 무엇이옵니까? 내가 아는 건 박중서에게 더러운 협박을 당한 한상공은 사월이에게 임금을 죽일 독약을 건넵니다. 내 오라비를 방면하라 한 것이 그대의 명이라 들었소. 그리하면 중전과도 마지막 만남을 갖는 하선. 궁이 계셔도 좋고 쫓겨나도 좋지만 절대 죽지는 마십시오. 하선은 이전에 중전이 자결을 시도할 때 썼던 은장도를 돌려줍니다. 칼날이 사라져 있는 은장도. 마지막 날의 상참. 간신배 목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최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결국 폭발하고 마는 하선.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서름과 울분이 섞인 백성을 대변하듯 하선은 강직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하선의 외침에 마음이 움직이는 허균과 조내간. 사월이가 입을 댔던 팥죽을 집어드는 하선. 오늘따라 유난히 팥죽 맛이 달구나. 독약 맛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전하,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임금 대신 독약을 삼키고 피를 토하는 사월. 살려내야만 한다. 사월아 말해라.
누가 너에게 독을 주었느냐? 결국 사오리는 임금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도사 어른이 시켰나이다. 자신이 아는 모든 걸 실토하는 한상궁. 도부장. 예, 전하. 절도사를 보박해오라. 전하.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참아라. 예방. 이러다간 줄줄이 형태를 안게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신하들과 임금의 사이는 격화되고. 다 들어오고라지도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전하의 가슴에 있던 상처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왕에 대한 의혹으로 반란을 꾀하는 신하들. 박준서가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만 용포를 벗어놓고 궁을 떠나십시오. 허균은 하선에게 떠날 것을 권하지만 사월을 죽인 자를 벌하지 않고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소. 분노로 가득 차 간언을 듣지 않는 하선. 허균은 그런 하선을 섬기고자 합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이윽고 신하들이 병사와 함께 들이닥치고. 우리는 가짜를 끌어내려고 온 것이오. 감히 전하를 가리켜 가짜라니. 우엄하오. 우엄하다 이놈들. 내가 임금이다. 가짜 임금을 끌어내리기 위해 하선을 압박합니다. 없다면 가짜일 것이오. 저놈의 용포를 벗겨라. 왼쪽 가슴에 상흔을 확인하려는 병사들. 허나 임금의 왼쪽 가슴에 상흔이 있습니다.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하지만 나 살자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난 실소.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는 걸 원치 않았던 어진 임금 하선. 각 관하는 곳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도록 하시오.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지언정. 그로 인해 광해는 하선의 행적을 살펴본 후 궁으로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흉을 보고도 날 모른다 하는가? 저 역도들을 당장 보박하라! 결국 박충서 일당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도부장에게 주어진 임무. 그건 바로 용상에 앉았던 자를 처리하는 것. 가거라! 어서! 허나 도부장은 하선의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선을 쫓는 자들을 기다릴 뿐. 비키시오! 어명이요! 나는 궁의 법도를 따를 뿐 용상을 해하려거든. 이미 그의 마음속 진정한 임금으로 자리 잡은 하선.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도부장은 자신을 바쳐 그를 구하려 합니다. 결국은 추격자들과 혈투를 벌이는 도부장. 불길함을 느낀 하선은 도부장에게로 돌아오고 도부장은 마지막까지 하선을 지키고자 사력을 다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신. 사월이와 같이 도부장은 목숨으로 조선의 진정한 임금을 지켜냈습니다. 광해는 소소한 재미와 웃음 속에 많은 의미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도 많은 부분을 투영하고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평점은 9.1점입니다. 광해는 땅을 가진 이들에게만 조세를 부과하고 제 백성을 살리려 명과 맞선 단 하나의 조선의 왕이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